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의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탑픽인 이슈 탑3 중에요.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테마주로 낙인이 찍혔다. 테슬라라고 이제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로서의 어떤 평가보다는 좀 약간 방향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어 보니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테슬라가 흑자를 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전기차, 그다음에 스페이스X 같이 재활용하는 이제 로켓 발사체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사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조금 프리미엄을 받았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1조 6천억 정도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구입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기업 입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는 좀 부정적인데 900달러가 넘었던 지금 이 주가가 현재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 이상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619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에는 좀 회복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만 어떤 이제 테마주, 비트코인 테마주라는 악의는 그렇게 조금 반갑지 않은 이슈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선정하신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테이펙스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지금 보시면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하락이 어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지루하게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한솔케미칼이 이제 자회사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용제 테이프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련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테마 자체도 중요한 하지만 실적이 좀 갖춰진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원통형 2차 전지 물량이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전년비 매출은 한 5%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60% 이상 증가되는 수치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실적을 갖춰진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2월 18일 날이죠.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고 나서 주가가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2,000원 5.2%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9,000원에서 38,000원이 제가 아까 말씀 지금 원고 작성 시 네네.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자리인데 오히려 이제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아래요. 그러니까 네. 즉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치는 47,000원 신고가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2,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실적을 갖춰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 한솔케미칼 자회사 테이펙스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고가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 매수 기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탑픽인 이슈 두 번째 탑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이자, 모더나, 뭐 이제 3월부터 백신 폭풍 공급을 한다 관련한 뉴스입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어떤 삶을 본다면 삶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3월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백신의 지금 접종이 좀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증시에는 과연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부양책 그다음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에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3월달 이후에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쓸 일이 없는 시대가 좀 올 가능성도 좀 멀지 않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역 기억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또 경기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 또 뭐 면세점주들 들썩이는 모습인데 지금 유통 쪽은 어떤지 좀 사실은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네. 좀 선정해 오셨을까요? 자, 유통 쪽은 관심 있게 저는 다 좀 지금 시점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놀이공원 지금 보시면 뭐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지금 관객들이 별로 없지 관람객들이 네. 이제 별로 없는데 지금 그와 비슷하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뭐 스타필드라든지 지금 뭐 코엑스 스타필드 그다음에 지금 고속터미널 쪽에 어떤 지금 유동 인구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동 유동 인구 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삶이 조금 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생활로 좀 복귀가 가능하다면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유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과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이지만 사실상 북적북적한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쇼핑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신세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피해주 코로나 피해주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지금 현재로서는 여행 유통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여행 관련주가 굉장히 좀 탄력적이죠. 오히려 이제 그 전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 전보다 주가가 조금 급등한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약간의 좀 거품이 좀 끼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품이 끼기보다는 좀 시작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도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죠. 47만 원 고점을 한번 좀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막 그 저항선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7만 5천 원 자리에서 26만 5천 원 구간까지는 1차적인 좀 매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현재로서는 31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작년 초와 지금 재작년 연말 정도 자리 31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절라인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면 22만 9천 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실적 보면 대형마트 쪽이 백화점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좋아지면서 백화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신세계는 좀 1.82% 하락 추세가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31만 원, 손절가는 22만 9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평택 극자회선이라고 표현하죠. EUV 파운드리 라인 신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극자회선 공정을 써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인데 사실 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죠. 근데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단연코 지금 1등을 좀 달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지금 매출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고요. 현재는 이제 TSMC가 그 1등 자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추격을 하기 위한 어떤 지금 노력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이제 하반기에 공장 가동을 좀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동을 해서 상반기에 지금 평택 라인을 돌리기로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지금 풀 가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큰데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들의 어떤 공급이 좀 제한적이다. 근데 당분간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좀 호재거리다라고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FST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ST요? 네. 네네. 사실상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같이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바닥 치고 가장 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ST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업종은 결국에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극자회선 펠리클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펠리클이라는 거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를 최초에 이제 생산을 할 때 이물질을 지금 이물질 제거는 아니고 이물질이 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증착시키는 그런 정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했는데 거기 지금 최대 주주가 FST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분 가치, 그다음에 실적 가치,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어떤 지금 EUV에 대한 EUV 펠리클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밀릴 때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저점 매수 분할 매집이 지금 자리에
대비해서 좀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FS3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서 7월 달에 고점을 한번 좀 찍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3만 지금 2,25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3만 3,000원 이하면은 1차적으로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3만 9,000원 전 고점까지는 좀 열어보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2만 6천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